네, 안녕하세요. 플라아빠입니다. 오늘은 해틀링 탈피 벗기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탈피는 그 해틀링에게 있어서 한두달 이하 되는 베이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차후에 탈피 벗겨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올때 이미 처음 탈피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요. 지금 두 번째 탈피가 떠서 제가 지금 임시로 만든 불림통이라고 부르는데 작고 숨구멍만 겨우 있는 그런 통에 고습하게 해준 다음에 탈피를 뜨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도와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아이는 이 통에 24시간을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씩 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스로 탈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면봉으로 도와줄 겁니다. 준비물은 면봉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면봉에 살짝 습기를 묻혀준 다음에 머리부터 뒤쪽으로 살짝 돌돌돌 말면서 벗겨줄 거예요. 제가 천천히 벗겨줄 건데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냥 아이를 손으로 막꽉 잡고 그냥 훅 벗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절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꼬리가 있는 아이, 꼬리가 있는 아이일 경우에 꼬리를 절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주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이 아이는 꼬리가 없지만 저희 집에 지금 최초로 꼬리가 없는 애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꼬리가 다 있어요. 그만큼 살살 조심스럽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머리 쪽에서 뒤쪽으로 살살살 돌려가면서 벗기면 천천히 벗겨져요. 근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하시면 그냥 탈피가 굉장히 얇은 막이기 때문에 중간에 툭 끊어지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연결 부위를 찾아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천천히 뒤쪽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그냥 웬만하면 큰 덩어리로 벗겨주는 게 벗기기가 편합니다. 이거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높은 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니까 항상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